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주말을 맞아 바다에서 묵직한 손맛 보길 기대하고 계신가요? 토요일 바다는 아쉽게도 바람과 물결이 변수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와 기상 상황 모두 확인하시고 출조 계획 세우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오전에 긍정적인 청신호는 보이지 않고 보통과 나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곳곳에 나쁨이 눈에 띕니다. 안전한 포인트가 있을지 해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두 포인트에서 나쁨 들어왔는데요. 각오도는 감성돔과 물대와 수온이 맞지 않겠고요. 더불어 파고도 1m 이상 높겠습니다. 상황 등도는 대상어인 감성돔과 역시 물대 수온이 맞지 않겠습니다. 오후에도 각오도는 높은 물결이 예상돼 피해 주셔야겠고요. 이외 보통 뜬 포인트들에서는 바람과 파고 무난하겠지만 비 소식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입니다. 나쁨 뜬 세 포인트, 파고가 1m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비까지 내리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니 출조는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부산 남부의 지수가 보통으로 오르겠지만 물결이 살짝 일겠습니다. 되도록 무리한 출조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아야진 항에서 경고등 들어왔는데요. 역시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보통 들어온 세 포인트는 물결 낮겠는데요. 다만 후포는 바람이 초속 11m 내외로 불수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나쁨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울산과 포항에서 오전에 비해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출조는 잠시 접어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제주 연안은 나쁨으로 가득한데요. 동류와 물대가 맞지 않은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수온도 고기가 활발히 활동하기에는 다소 높겠고요. 서귀포와 초자도는 물결도 높을 것으로 보여 위험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귀포에서 바람마저 세지겠습니다. 낚시의 묘미를 즐기기에는 바다 상황이 아쉽겠는데요. 바다가 평화로운 날 낚시 계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